안녕하세요, 펑젤입니다. 8월달에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8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리리 추첨을 통해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지! 사격 중지!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일본 패치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아이템이랑 이제 성장기에 있는 300대부터 해서 성장기에 있는 용들이 아이템이랑 뭐 사냥터 그런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그러니까 뭐 한 곳에서 루트처럼 이제 메인캐를 밀러가자는데, 이제 메인캐 자 귀환명령 하면서 일본 메인캐가 위에 생겨요. 연실이네. 이동해보죠. 귀환명령 오랜만이네. 정갈이 왔네. 빠르게 전달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네만. 근데 이게 원래 세자 퀘스트가 어떤 뭐였냐면 밀정 뭐 약 하얀 가루를 일본 애들이 한반도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세자 퀘스트 이렇게 이어졌었거든. 그래서 이제 멀리 북방까지 나간 수행자 이 글귀를 보면 빠르게 복귀하라 이러면서 왕명이 나왔어요. 부여 왕한테 이동을 합니다. 오랜만이군. 귀환 명령. 메인캐를 깨는 이유는 메인캐를 깨면 요력을 한 3 정도 챙길 수가 있대요. 요력을 한 3 정도? 아 바다 넘어서 하나 세자기 집사건. 어? 진짜 이어지네? 내가 이거 하기 전에 하얀 가루 하면서 세자 퀘스트 얘기했잖아. 어? 그럼 세자기 집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어지는 거였네? 이 메인캐를 읽으면 그전 메인캐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약간 조금 스토리상 뭐 억지일 수도 있긴 한데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메인캐 밀 때 좀 덜 심심하긴 하겠어. 저도 원래 본캐 메인캐 밀을 때는 기억을 못했거든? 부캐 하면서 그거 기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찍었죠 또. 윤곽이 드러났네. 일본이라는 지역에서 코미라는 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기회 일세. 선착장 바다로 떠나게. 부여 선원한테 이동을 합니다. 이래서 자네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명한 수행자로군. 바다 넘어서 하나 완료. 경험치랑 금전이 이렇게 중요한 재료가. 이곳은 부여 해안가입니다. 둘 정가를 받았네. 일본에 도착. 야마타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네. 그곳은 일본이라고 불리지만 야마타이? 어느 쪽이면 자네가 가야 할 곳은 일본이지. 흉흉한 소문. 고래잡이가 시작되면 한번 들러주게. 오, 추가적인 이 이후에 퀘스트가 뭐 있을 거다 라는 그런. 그래서 이걸로 그냥 들어가네요. 이제 이걸 들어가면 일본 선원한테 가네. 일본 선원한테. 야마타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각인 미소. 오, 포기 요력 구슬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단계까지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우선 10개를 먹었습니다. 일본 해안가. 해안가의 적들. 염치 부탁 좀 들으십시오. 개랑 두꺼비를 잡아달라. 50마리씩 잡으래요. 즉시 이동. 이미 잡고 있구나. 시작하자. 기다렸어. 새끼들. 이뻐 아주. 고마워. 후다후다 밀어보자 형들. 기모노 상자 7일. 사용시 성별에 따라 기모노 7일 의상이 의상가 번호 즉시 지급됩니다. 띵! 바로 들어오는데? 여기 바로 들어오는데요? 이거 아니야? 가서 사야 돼? 가릉민과 옷이랑 다 있네. 이거 외형 착샷 좀 보자. 근데 성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를 수가 없지. 갑옷 먼저에서 장착. 오. 옛날 그 느낌은 안 난다. 솔직히 옛날에 기모노 좀 간지였거든? 옛날에 그 기모노 간지가 안 나오네. 그냥 뚱뚱한. 되게 더워 보여. 두 마리 남았으니까 요거 하고 이어서 보자. 완료. 해안가 동물학자. 이제 너구리랑 이제 숲지대로 들어가나? 일본식으로 향하려 하십니까? 동쪽 해안가 일행도 있고 안돼. 그 동물학자를 만나러 가네. 일본 동쪽 해안가 이동. 입었어? 상세 보기. 여자 기모노는 요런 상태네요. 여자 기모노는 괜찮아. 근데 여자 기모노가 막 이런 좀 나플나플 거리는 그런 느낌이었나? 덮고 있어서 그런가? 좀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여자 기모노는. 자 이제 일본 중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에 보는 방문객이야? 니들이 헛짓거리 하니까 우리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일본의 그림자. 그래서 뭐 도와달래요? 네, 코미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쪽입니다, 수행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촉촉촉촉. 코미가 여기 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신. 얘는 안 주네. 깊은 숲으로. 아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단계별로 그 맵을 올라가네. 현력자를 찾아서 처치를 도와달라네요. 또 가자 친구들. 그리고 이 날개를 어떤 특정 모션을 외형 이제 날개를 좀 더 보여주자면 뽐내기 하면 날개에 펼쳐진다 그랬었는데 뽐내기를 하면 날개에 펼쳐진다 그랬거든. 봅시다. 오. 뭐 이런 느낌? 이거 참고만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바쁘니까 좋다. 지금 그 솔직히 일본 나오기 전까지는 형들 아씨 내일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었거든? 근데 일본 나오고 나니까 막 정리할 게 많아져서 정신없어서 좋다. 오랜만에. 어전의 환영. 깊은 숲. 이동하면 되나? 우리 문파 12등인가? 어전의 환영을 잡으라고 하는데? 얘네 잡으면 어전의 환영이 나오는 건가? 아니네. 어전의 환영이라는 몬스터가 따로 있네. 이렇게. 얘는 체력 그거네요. 체력이 10이다. 10. 한가 툭 쳐주면 하나 더. 겨우 빠져나와. 짱. 필종자 둘. 수락합니다. 코미. 음료 호텔 하나랑 요리 코스 10개. 이가닌자의 집. 이제 들어가는 이가닌자의 집. 근데 일본도 그렇게 막 특별한 부금이 있었나? 본성만 부금이 좀 달랐나? 500 찍는 게 좀 더 나아 보여, 형. 아무래도. 혈석 존버가 의미가 없어. 이거 혈석 거기서 존버하는 것보다 오픈하고 올라와서 백향의 방에서 레버파는 게 더 빨라. 아, 보조캐도 있네. 보조캐는 이따 몰아서 하자. 또 이 퀘스트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함정? 수마르도 좋네요. 이가는 뭐 재료가 모이면 도감 채우는 용으로 만들지 않을까? 각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지금 메인캐예요, 형들, 메인캐. 두 마리 남았다. 완료. 요력 3렙 된다던데? 다 깨면 5렙이 된대? 도주 완료. 진수리검도 퀘스트 깨니까 준다 형들. 진수리검이 7개 들어갔나? 5개 들어갔나? 향해방 하나. 일본 주문. 자 이제 향해방. 어? 이건 향인가? 향과 식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주마관 향 닌자방이네요. 얘는 어딨어? 향을 잡는 거네? 저도 그래서 예깨베다가 쓰긴 했어요. 이렇게 완료. 야 경기 뭐 5천만 줬나? 5억 줬나? 3글로 가네요. 소생속 나왔어요? 그럼 소생속도 나오나 보다. 나와? 내가 그럼 조대에서 못 먹어본 건가? 아무튼 일본에서 나온대 형들. 나온대요. 태그도 미리 까주고. 조두도 나와?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네 형들.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야. 일본에서도 소생속 나온대 형들. 근데 그 메인캐는 일반 귀한 명령 하면서 하시면 돼요. 까비. 나는 국방 거기 일반에서밖에 먹은 기억이 없어. 나 소생도 있긴 해 나도. 이거 잡고 오케이. 또 함정인가? 뭐 다 올렸으면 굳이 할 필요 없죠 형들? 네 저거 다 올렸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점령. 요력은 지도 키시면 보입니다. 요력은 하나당 13%인가? 형
오늘부로 바영 당분간 쉬려고 헤킬킬 일본 찍먹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넹. 몇 달 쉬고 오면 할 게 많아지겠지? 몇 달 뒤에도 바람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래. 내가 몇 달 뒤에도 바람을 하고 싶어. 그렇게 게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에? 메인캐를 시작하지. 네, 요리는 영넷부터 시작해요. 빵부터. 솔직히 모르겠어. 이제 앞으로 일본의 지금 메타를 바꾸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새로운 시스템 생기면서 좀 더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단지 이제 이게 반복적인 행동이 너무 자주 되게 되면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어떤 컨텐츠를 던져주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던져주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PVP 측면이 아니라 솔직히 공성전 나오던들 공성전 뭐 PVP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성전 참여 안 해요. 근데 나도 바람의 나라 PC 바람 할 때 공성전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공성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끔 따라가서 와 여기가 뭐 오계좌 아 여기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만 해봤지 본 적이 없어. 꼭 공성전이 답은 아니야. 뭐. 모바일 게임에서 마지막 엔딩은 쟁이야, PVP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바람에 나가. 아 따라 들어갔다. 씨. 같이 오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피저간 영향이 있어 분명히. 피저간이 부족하면 딜이 안 바뀌어. 딜이 덜 들어가고. 일문주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문지기방까지 왔다는데 문지기방이 450부터죠? 포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이간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간은 좀 많아 보이던데? 선을 잡으러 가자. 이제 그냥 이 일본 메인캐는 약간 그 수뇌부들을 향해서 이거를 누가 미리 비췄고 그 하얀 가루 나쁜 놈들이 누구냐 이제 윗대가들을 조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하청들을 조지면서 야 누가 시켰어 조진이 죽이고 누가 시켰어 죽이고 누가 시켰어 조사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키는 499 찍었으면 500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들. 저편보다 500에서 혈성 모으는 게 더 빨라. 나 그래도 나도 이제 혈성 언제부터 모으지? 509에 모을까? 우선 레버블 좀 하고 그거는 모르겠어. 4인가도 그 문지기 4인가도 조드 저편이 낫다고 하더라. 어떤 형들은 500호는 굴마다 좀 다른데 2인 사냥터 가면은 마리당 뭐 1점 몇 퍼 2점 몇 퍼 이렇게 주고 그리고 4인으로 가면은 소환하는 몬스터가 이제 100향 기준 0.1퍼 그리고 아니 뭐 통제 이런 거 없어 형들. 어딨어 연사키. 애플리에서 키 설정하는 거 연사키 있어요. 연사키. 불 완료. 랭커라고 하기는 좀 창피하고 상위권에 있잖아. 근데 상위권에 있는데 아 좆같다 뭐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하나의 요번 일본 패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냥 딱 그거잖아.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방향성을 넓혀드리겠다. 물론 신규 아이템? 바로 아이템이 바뀌는? 뭐 그런 것들은 없어. 솔직히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 형들 불만만 또 졸라 커졌을까? 야 씨바 이렇게 겨우겨우 맞춰놨더니 또 새로운 것도 맞추라고 지랄이냐? 이런 불만 또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요번 일본 첫 스타트는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넓혀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요력 이거를 쌓으면서 폭산형태에 대한 메리트를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 뭐 일주일이 걸리던 2주일이 걸리던 신규 컨텐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건 사람들이 만족하고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지루해질 때쯤에 어떤 신박한 것들이 나오냐 뭐 주간 레이드도 있을 거고 운파 레이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일반 레이드 추가 신규 레이드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 좀
인게임에서 새로운 것들을 해가면서 그 지루한 구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의도가 딱 보이잖아. 요번 패치는 읽어보면 얘네는 카바 치는 게 아니야. 요 솔직히 요 전까지 형들 패치노트 하면서 솔직히 안 좋은 소리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찡찡거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 너무 답답한 것도 너무 많았고. 근데 요번에는 뭔가 의도가 보이니까 좀 더 좀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지켜보고 싶어. 이제 문지기반 끝났나 보다. 근데 서강 촉진제 재료도 주네. 백향의 방 하나. 이제 백향 들어간다. 이 백향은 이제 레벨 모자란 형들은 여기서부터 막혔다던데. 코미의 명을 받들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그거네. 역시 정찰하고 있었대요. 백향의 환영. 백호 열어요. 근데 백호 그냥 오픈하는 게 1신수야. 2급 신수는 오픈하는 게 1신수니까 백호를 여세요. 그럼. 글쎄요, 새로운 뭐 1인 숙제 같은 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제 백발기 사냥 여기구나. 백발기가 이제 소환 몬스터 같고. 아닌데 1인 숙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퀘스트 끼고 있는데 1인 숙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보조캐랑 메인캐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요. 좀 깨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레벨이 낮아서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반복캐로도 뜬대 형들. 근데 폭상자여야지 뜨지 않을까? 일반 이가 상자에서는 안 뜰 거고 폭상자에서 또 뜰 거야. 지금 백향의 방에서 또 그거 나온다고 하니까 나올걸? 따라가기 눌러봐. 499 전에는 저편이거나 거기 삼굴 봐야 될 것 같아. 뭐야 다 어디 갔어? 아 완료한 거야? 난 두 마리 남았는데? 이거만 맞아. 뒤지진 않겠지? 살려주세요 제발요. 형아 씨발 뒤져. 됐다 완료. 삼굴로 이동. 여기가 포기랑 똑같은 난이도 아니야? 포기 좀 더 주나? 그렇지? 아니 퀘스트가 삼굴이라고? 퀘스트가 삼굴. 뭐 이런 데서 해도 뭐 그렇게 기다려야 되나? 이거? 쟤는 안 타도 될 것 같더니 던져놓자. 금방 할 것 같아. 같은 거 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500대라서 빡센 거 같고 1000 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나도 그래서 오늘 점검 끝나자마자 바로 진성금 올려버렸어. 띠용. 이제 알려주막이 된다. 주막으로 가네. 야 그냥 알려주막 언제 안 되냐? 뭐 소스 나온 거 없어 형들? 아 내가 뭐 형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 이제 물려예방으로 가네요. 물려예방 하나. 백향의 방. 황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향은 물류의 방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향의 방이 그렇다면 물류의 방은 볼 것도 없을 겁니다. 시오 가자 친구들. 아 시오가 또 이번에 소환하는 몬스터네. 여기도 경험치 볼까? 0.6. 근데 목이 여기 물류의 방이 확실히 백향보다는 경험 좀 더 주네. 여기가 1인 사냥터인 걸 감안하면은 확실히 좀 더 준다 경험치. 근데 딜이 확실히 덜 박혀. 여러분들 얘네들이 체력이 낮나? 체력이 낮고 그 막 몇 억씩 박히던 데미지가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글쎄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은데? 가능?
청을 빼고 체력 소모 스킬 좀 줄이면 늦더라도 가능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대신 스펙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피저관을 좀, 피저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피저관이 일단 1만 주고. 사이클이 많이 돌아가지가 않을 거야. 이제 몬스터가 많고 이제 사냥 속도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마전사가 맞을까는 좀 더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아. 상위 사냥 도로 광역기가 물론 진상격 비검술 너무 좋지. 근데 뭐 어검술도 있고 백호창도 있고. 진상비검이 떠나 하려나? 상위사냥터 전투시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상위사냥터로 올라가 봐야 한다고 하는게 상위사냥터에서 전투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마전사들의 진상비검으로 뭐 촉촉촉촉 빠른 처리가 되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 그 진선비검이 없으면 나머지는 짤짤이리라. 마검사는? 마전사는? 반복기 상자에서는 모르겠어. 나 준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선은 그 끝골에서 먹었다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다. 보스들 앞에서 먹었다는 사람. 완료. 이제 물려방도 끝났네. 근데 아마 여기 2호 메인캐는 레벨이 안 돼서 못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 2호는 레벨이 모자라서 아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한 4,50개 됐었나? 무려?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보조캐를 밀러갈게요. 이거 메인캐 막히면. 근데 20만전형 그거 그냥 외형 기간제인데, 기간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다 하나씩밖에 안 주는데 뭐. 완료. 아마테라스? 뭐 아마테라스 이런 본 것 같은데. 어?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520.